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렌 버핏 보험주 러브 포레벌 피트 가이코 제너럴리 처부입니다 어저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의 회사 회의가 그동안 숨기면서 비밀리에 물론 비밀리에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비밀리에 매집하던 종목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처부였고요 우리나라에도 에이스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실 때 여행자 보험으로도 유명하고요. 옛날에 저도 한번 가입했었던 것 같은데 여행, 여행 갔을 때그 보험 회사인 처부 왜 이렇게 보험 회사를 좋아하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험주 삼성화재가 급등을 했었는데 미리 알고 급등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 다른 나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없어요. 외국인 친구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건너면 사실 보험 설계사분들이 가족 중에도 꼭 하나 있죠. 그래서 뭔가 보험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험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희한하죠. 한 달이 건너면 아마 보험 드신 분들이 주변에 한명 뛰어넘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명 뛰어넘어서 보험주 투자하신 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워렌버핏이라는 이 세계적인 그루가 보험주에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워렌버핏 따라하기 그렇게 많이 추종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보험주에 투자하지 않는 그만큼 개인 투자들은 보험주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흥미를 갖고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투,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그 컨셉이나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게이코라는 저번에 워렌 버핏 버크셔에서의 그 얘기를 다루면서 근간이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인이라는 채식주의자 인도분.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렇그세 명이 나왔었잖아요. 자인은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 앞에다가 시즈캔디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와 시즈캔디를 맥도날드만 엄청 먹어요 누가 오래 서나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 지금 보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인이 보험 전문가예요 그렉은 에너지 전문가고 결국에 그 근간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버크셔 해세가 돈을 버는 게 에너지랑 보험에서 돈을 다 벌고 있죠 물론. 오랜버핏이 너무 좋아하는 시즈캔디, 데어리킨도 회사로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비중보다는 역시 두 명의 착석자에서 착석자가 지금 가라, 딱그 비중을 나눠 나누, 나눠는 그쪽이 강하죠. 그리고 케이코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죠. 사실 보험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이미지가 왜 그렇게 됐냐면 잘잘 생각해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추천해가지고 혹은 강제로 가입을 한 거죠. 이모가 와서 고모가 와서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한 거지. 나의 안전을 판단을 해보고 한게 아니죠. 하지만 보험이란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가입하게 된과정이라던가 그 그렇게 불안전 판매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보험이란 건 너무 안전적인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받아서. 그렇 보험료와 보험금은 틀립니다.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줄 때는 아주 먼 미래거나 정말 블랙스완급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이 일어나거나, 그렇 그러면은 보험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장기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크셔에서 이가 지금 다 수익을 얻고 있는 대부분이 게이코에서 나온 거죠. 이건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더 이득이 더 났죠. 코로나 때 아무도 운행을 하지 않고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으니까 사고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사고율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득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근데 그 워렌버핏이 이 게이코에서 단기적인 이익만 취득한 게 아니라 그걸 아예 자회사로 인수하면서까지 이 어떤 캐시카우로 갖고 왔던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게이코의 상도 받은 광고인데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릴스라던가 이 지금 유튜브 쇼츠 뭐그 중독에 대한 뉴스도 나왔는데요. 저도 하루에 10시간 보는 것 같은데 쇼츠, 쇼츠 15초짜리 연결해서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개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쇼폼의 시대. 왜냐면 잠깐 스쳐갔을 때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안 봐요. 관심이 없어버려요. 너무 볼게 많으니까요. 저도 지금 이 쇼츠가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이럴에 특화된 겁니다. 만약에 쇼츠에서 조회수가 잘 나서 어, 제 이상한 얘기하는데 재밌네 하고 들어와서 본방을 봤더니 또볼게 많아. 그럼 거기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쇼츠에서 눈길을 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뉴진스님이라고 음? 불교에서 엄청나게 뜨고 계시죠. 그분도 그냥 쇼츠에서 지나가다가 야 이거 불교인데 무슨 저런 이상한 노래 부르냐? 그 15초에서 눈길을 잡아가지고 불교 법당 연등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게이코도 그래서 자이 15초 안에 이 광고를 끝내버리기 위해 그냥 저게 지금 봐자 보세요 여자 아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거 정지하면 아닙니다. 4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대단하죠 지금 저 남자 아이 팔에 쥐나겠어요 스파게티 들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할 말을 5초 만에 끝내버려요. 뭔 소린지 아시죠? 그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밌게 표현한 거죠. 너무 빨리 치고 딱 찍먹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시청자들은 아예 그러면 우리가 찍먹하는 그 시간에 하 말을 다 해버리겠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럽니다. 아 영어 안 할게요. 영어 발음이 안좋다 당신은 가이코의 광고를 스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광고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다 끝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멈췄죠. 근데 개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하고 틀려서 개는 혼자 계속 저렇게. 접시는 걸다 먹는 겁니다. 이참 재밌는 광고죠. 근데 원래 게이콘 아까 설명하듯이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입니다. 손보사죠. 자 그리고 제네럴리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 버크셔회사 회가 바로 그 자인 부회장 그렉하고 자인 부회장이 이제 워렌 버핏의 이 경영의 두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이 투자의 투자의 후계자는 또두 명이 있죠. 투자의 후계자 두명 경영의 후계자 두 명이. 찰리 먼거의 빈 자리 혹은 워렌 버핏의 나중에 빈 자리를 채울 이네 명의 인물들인데 그 중에 자인 부회장이 제네럴리 이걸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찰리 먼거가 생전에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도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보험 하나도 몰라 자인 회장이 다 하지 자인 회장이 그 주로 운영을 했던 제네럴리라는 회사는 재보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리안 리 같은 회사죠. 예를 들어 미국은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죠. 허리케인이 발생하거나 뭐 일본처럼 쓰나미가 발생하면은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보험사들이 그 감당을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들은 재보험을 드겠죠. 제네럴리에. 그러니까 헨 허리케인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고 기상이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네럴리의 수익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 바로 이번에 숨겨서 비밀리에 매수했던 그 회사, 그게 바로 아까 에이스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처브라는 회사였습니다. 이거를 인수해서 지금 보험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득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그 금융당국의 보고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가장 많이 매도한 최근에 가장 많이 매도한 버크셔 회서가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의 순입니다. 애플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트폴리오의 40.8%, 예전에 IBM을 투자했었지만 i t n 적극적이지 않았던 워렌 버핏을 본다면 이 IT의 40.8%라는 비중은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투자 격언도 있는데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 뭐 캐시우드 약간 좀 이상하게 됐지만 지금 워렌버핏만 보면 워렌버핏도 그렇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란만 딱한 바구니에 한 알만 담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HP, HP를 그 다음에 많이 팔았는데 그 다음에 판 거는 사실 양이 적어요. 숫자가 적고,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유일하게 세브론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액 시전을 했다. 하지만 세브론도 5, 6%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산 거에서 이제 처부가 나오겠죠? 가장 많이 산 겁니다. 이번에 처부가 들어오면서 포트폴리오의 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시리우스라는 건데, 이거 또 워렌 버핏한테 맞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옛날 거 좋아하죠 보세요 테슬라가 맨날 엘로우 스크가 나와서 야 그렇게 돈 많다면서 워렌 버핏 우리 테슬라 사줘 테슬라 삽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테슬람들이 이번에 이거 딱 나오면서 야저 포트에 테슬라 담겨있으면 대박이다 한백0 0 당연히 기대 아니 한몇 프로 기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안 사줘. 안 사죠. 아까 애플도 IT인데 애플은 자기 손녀가 애플 시리즈가 계속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필수 소비제네.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간 거죠. 필수 소비제라고. IT 영역으로 분류가 되었지만워렌버핏내 눈에 필수 소비제여야 되는 거예요. 앨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전기차는 필수 소비제가 아닌 거죠. 워렌버핏 눈에는. 그러니까 안 샀겠죠. 그럼 필수 소비자로 했으면 애플처럼 만약에 40%를 테슬라에 샀으면 진짜 테슬라 그렇죠 뭐 미국은 상한가가 없지만 뭐 상한가 수준에 준하는 게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이견 지금 라디오 기업입니다 그렇죠 워렌버핏 타그 옛날 뭐 엽서 오래된 신부이니까 엽서 어, 성향도 그렇고 젊더라도 점다그 그 라디오 업체를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시 옥시도 이미 지금 4 9를 갖고 있는데 아, 그 전에 갖고 있었는데 더 사서 4.9%, 5 때까지 육박했습니다. 지금 정유화학주 좋아하죠. 셰브론도 있었고, 옥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이 처벌을 비밀리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갭상승해서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그대로 유지를, 강세를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오램업에서 포트폴리오를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애플 40.8일.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 뱅오와 뱅오와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8일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0.4일입니다. 이거 두개 합치면 거의 22%죠. 22%, 22 금융주가 굉장히 많죠. 애플 다음으로 금융주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연속으로 났던 거죠. 셰브론 옥시. 뭐, 한쪽은 팔았고, 한쪽은 산, 한쪽은 샀고, 한쪽은 더 팔았던 그, 그 부분이 있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합치면 15% 정도를 정유화학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사실 비중이 높았던 코카콜라라다가 크래프트 하인즈. 이거 비중이 많이 적어진 느낌이죠. 여기 무지스 신용평가 기업이 있고요. 처부가 지금 2%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비타라고 있고 다비타 신장투석 추석 기업이에요. 이 지금 미국은 신장투석 센터들이 병원이 아니고 신장투석 센터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워낙에 비만 우리나라 저 정도 가면 저기예요. 미, 마른 사람이에요 미국 가면은 그쵸? <laughs> 뚱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를 이 지금 기업 기업물 되어있는 거를 좀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다쭉 했는데 애플 크래프트 아 여기, 여기 순서대로 안되겠고 순서대로 보면은 애플이 가장 많고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벤코버 아메리카 이거 두개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안, 안 보였던 게 코카콜라가 7.38예전에더 높았는데 애플이랑 다른 걸 많이 사면서 코카콜라가 1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아더리8 8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잘한 것, 아까 시, 시리우스랑 이런 거 합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금융주랑 애플의 절반 이상이 담겨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보도 금융주죠. 보험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요이 섹터로 나눈 겁니다. 자, 테크놀로지죠. 애플이니까. 애플이 테크놀로지고 아까 HP 조금 판 것도 있었는데 HP는 별로 없고요. 에너지가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이 31%죠. 그러니까 거의 80%를 기술주랑 금융주에 담은 겁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다는 격언은 워렌버핏 버크샷에 대 전혀 어울리잖아요 그냥 얘는 계란을 한네 다섯 알을 소중하게 한 바구니에 고이고이 고이 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테크놀로지가 애플이 테크놀로지니까 기술주라고 했지만 필수 소비자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저 손녀가 커서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애플 시리즈를 계속 바꾸면서 사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산 거예요. 왜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기술주 99년 그 다음에 무너질 때공공년도에그때마도 워렌 버핏 경고를 했잖아요 기술주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왜 생각이 바뀌었나고 했을 때 나는 기술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애플이 필수 소비자 같은 성격이라고 판단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섹터로 나타낸 도표를 써 놓은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파이낸셜 서비스가 31%고, 예, 테크놀로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가 12%. 그리고 요거는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IT로 표현되는 게 파란색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글씨가 잘려서 이 6까지 있죠. 다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IT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줄어든 게이 지금 옛날에 코카콜라나 뭐 있던 이런 경기 경기 방어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 지금 파이낸셜 서비스 유지를 아까 12% 정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 애플을 샀기 때문에 금융주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랑 이 식품주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IT가 이만큼 늘어난 지금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 워렌버핏은 그러면 왜 채권 난 사냐 그런 얘기 있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험주를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보험주를 채권 대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채 금리 엄청 올랐죠. 미국이 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파월이 언제 내릴까 막 얘기 그, 생각하고 있죠. 채권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채권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그걸 그걸 뭐 사냐? 여기 현금이 2천억 달러 육박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2천억 달러 쌓아놓고 있지 말고 큰거 아니면 못 산다며 테슬라 크잖아 사달라 이렇게 어필했으나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천억 달러 갔다가 지금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아니면 현금이지 채권은 금리를 높게 줘도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주식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이렇게 돼서 네 지금 3천억, 4천억 달러 있다. 그 도표 다시 한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은 도대체 그럼 어떤 스타일의 적이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2022년도 1분기부터 나와 있죠. 이 옆에 왼쪽이 예상치고 이 오른쪽이 실제치인데 거의 전분기 거의 전분기가 아니라 다, 다군요 그렇죠? 2 0 2 2년도 1분기부터 예상치에 비해 그렇죠? 이스티메이티드 레비뉴 예상치 매출에 비해 실제 매출이 전부 다 높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기록. 그다음에 지금 레비뉴 말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이것도 대부 이거는 다는 아니고 여기 살짝 2021년도 4분기, 2024년 3분기 살짝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것 빼고는 대부분 예상치보다 실적 상회를 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대폭 상회를 했고요. 계속 실적이 예상치보다 뛰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0.90 업사이드. 뭐 실적에 비해서 목표가가 그 높게 잡히진 않았죠. 보험주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267.07달러인데 하이가 294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시겠죠. 다음 그림. 스트롱 바인 아니겠죠. 모더라이트 바입니다. 자, 모더라이트 바 이거 커버하는 게막 그렇게 많진 않죠. 테슬라 같은 거20몇 개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입니다. 자, 일본 차트. 어저께 갭상승이 나왔죠. 지금 원래 오, 꾸준히 올라가고 있던 모습이 있었어. 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조정이 일어났죠. 근데 밑에 저기 보시면은 저점과 정점이 연결한 추세선에서 여기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아일랜드 갭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는 못 드렸는데 대충이시야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하락 갭이 있었는데 상승 갭이 나왔죠. 여기가 붕 떴죠, 섬처럼. 이게 아일랜드 갭입니다. 하락 갭을 상승 갭으로 만회하면서 섬처럼 둥뜬 이걸 추세 반전이라고 해석을 해요. 어쨌든 추세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추세 상단선까지 280달러까지 지금 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아까 기본적인 내용하고 걸맞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물결을 치면서 꾸준히 올라서 신고가를 가 있는 모습이죠. 월봉으로 보면은 턱 꾸준합니다. 자 우리나라 보험주도 이러면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어 갑자기 없어졌네요. 예 마술입니다. 자 다시 나왔네요. 자 우리나라 보험주도 이러면 사겠죠. 우리나라도 삼성화재 아 진짜 이거 우리나라 거 말하면 돼 삼성화재 삼성카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처브같이 가면 투자하겠죠? 그쵸? 이마트가 코스트코처럼 가면 투자하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보험주가 지금 엔비디아처럼 가고 있어요. 물론 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봉의 크기가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본 봉의 크기랑 이, 이 수치가 틀리죠. 당연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여기서 그 그림이 크기가 똑같더라도 보험주에서 오르는 크기랑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에서 오르는 크기가 틀리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신고가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매집을 해서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원래 오르고 있었는데 워렌 버핏은 더 비중을 늘리고 싶어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 뭐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버핏 지표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공포와 탐욕지수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빅스 지수도 있고, 근데 버핏 지표가 물론 버핏이 여기서 말할 건 버핏 지표가 되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핏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 갖고 판단하는 거는 나도 그렇다. 버핏 지표라고 불리는 게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쓰고 아예 이 사이트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로 보면 지금 버핏 지표가 버핏이 얘기한 게 간단히만 말하면 이 수치가 200%에 접근을 하면은 시장의 고점일 확률이 높다. 예전에 그 얘기해서 버핏 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182.2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지표에서 약간 고점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워렌버핏이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안녀석에보험주를 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명심하시고 어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처벌을 투자해서 수익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처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걸 찾지 마시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늘의 한줄매듭평은 버크셔 해서에의해서 질문에 답변했던 그 내용에서 말하겠습니다. 아까 저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 놓고 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 달라고 하니까 안 샀을까? 이한 마디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듣고 있나? 초구랑 2구를 걸렀다고 3구에 스윙하란 법은 없다.